안녕하세요, 골록입니다. 이렇게 헤드업과 배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고생했었는데요. 맨 골반을 뒤로 넣어주는 것을 하면서 많이 다쳐졌는데 생각만 바꿔줘도 효과를 보는 방법을 깨달아서 공유드립니다. 우리가 척추를 기울여서 백스윙 다운스윙을 하다 보니까 골반이 상하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골반은 상하로 회전하지 않습니다. 어드레스 때 허리띠 버클이 정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버클이 백스윙 때는 오른쪽으로 횡으로, 다운스윙 때는 좌측으로 횡으로 돈다고 생각하고 스윙을 하는 겁니다. 필과 리얼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생각만 바꿔줘도 스윙에서 업다운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버클이 대각선을 본다고 스윙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골반이 수평으로, 버클이 앞으로 수평으로 이동하도록 오직 이것만 생각하고 스윙하는 겁니다.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컨텐츠로 새해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아 선물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행복한 연말 되세요. 감사합니다.